아침부터 사랑 이야기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KBS 드라마를 요즘 다시 살리고 있는 KBS 드라마 코멘트 주인공 B씨 송혜교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자, 감각적인 영상과 톡톡한 대사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드라마 풀하우스. 얼마나? 죽이냐 찍이냐? 요즘 최고의 시청률이에요. 네. 지금 듣다가 그런 거죠. 멀티플레이요. 좋아지고 있어서 예. 기분 좋고 기분 좋아요. 워낙 혜교 씨가 예. 또 이쁘게 나오시고 멜로 연기의 대명사 송혜교 씨 이번 드라마에서는요 저렇게 천방지축 왈가닥으로 변신했죠. 때리고 울고 또 때리고 때리네요. 정말 열연입니다. 자, 송혜교 씨 또 서럽게 울기 시작하는데요. 비의 한마디. 울지 마. 내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촬영 자체가 너무 즐거워요. 네. 그래서 연기도 자연스럽게 잘 나오는 것 같고 네. 또 워낙에 상대 배우가 잘 받아서 해주시니까 되게 편하게 잘 하고 있어요. 어색하거나 그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하지만 송혜교 씨 결혼식이 시작되자 너무 어색해하는데요. 괜히 인사도 건네보고요. 천하의 비도 떨리긴 마찬가지 더 긴장한 모습이죠. 아 근데 상대 역이 B씨라서 이렇게 막 목 디스크 걸릴 것 같다는 얘기 지난번에 하셨는데 아 저랑 했으면 딱 키도 맞고 딱 좋은데. 그러게요. 네, 아쉽네. 내 긍정적인 반응이었는데 B씨는 부정적인 반응. 네. 알겠습니다. 씁쓸음에 하네요. 많이 좋아해. 얼마 전 화장을 했던 이 키스신 이후 계약 결혼의 꼬리인 티격태격 조금 제 사랑을 키워가고 있죠. 제가 벌레를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네. 나방이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거기 풀하우스에 있는 나방은 거의 새 수준이에요. 이만해? 예, 네. 한 번에 날아갈 때마다 네.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좀 엔지를 많이 내는 기억이 있어요. 송혜교 씨 나방을 발견하면 어떻게 행동하세요? 먹어요. 아, 미친거 먹어요? 예? 네. 아, 저 한번 촬영하는데 예. 성유 씨가 자주 하시는 이 제스처가 예, 예. 나방이 오면 나방이 오면 손을 떨어요. 예, 예. 근데 그 나방이 어떻게 제 입으로 숨을 쉬는데 예.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걸 먹었어요. 아, 삼키셨다고요? 네, 그래가지고 아, 속 안 이상하셨어요? 괜찮던데. 자, 너무나 아름다운 풀하우스지만 밤마다 나타나는 저런 나방들 때문에 송혜교 씨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공기 네. 좋은 곳이니까. 미인을 알아보는 나방. 아예 숨어버렸어요, 저렇게. 급기야 나방과의 전쟁 선포. 표민수 감독까지 직접 나섰습니다. 집안에 숨어있던 B 씨는 이제야 나타나고요. 나한테 이렇게 같이 나온다고 하면 완전 떨어져 버린다고 그랬죠. 자, 피하기 바쁜 모습입니다. 나올게요. 자, 갑자기 뛰쳐나오는 B 씨 무슨 일일까요? 나방을 먹었습니다. 초보 수준으로 이제 타시는데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못할 것 같지가 않아요. 잘 타시죠? 아, 옛날엔 잘 탔는데 지금은 네. 예전 실력만큼 못한 것 같아요. 예. 김동성 씨보다는 잘 타시나? 혜교 씨가 옛날에 피겨 스케이팅 선수였어요. 아, 정말요? 아, 잘 어울린다. 그래서 그, 제가 이제 그 앞에서 턴 돌다가 이렇게 망신도 많이 했고요. 아. BC 아마추어 스케이팅 실력을 본 송혜교 씨는 어떠셨어요? 멋있었어요. 자, 전직 피겨스케이팅 선수 송혜교 씨 정말 선수답게 여유롭게 등장하는 모습인데요. 반면에 B 씨는요. 아, 그래요? 서 있기조차 힘든 모습입니다. 야, 내가 옛날에 진짜 6톤 돌았다니까 내가. 진짜로? 내가 진짜 옛날에 6톤. 자, 맹 연습 중인데요. 자, 이때 송혜교 씨 한 수 위입니다. 아, 네, 잘 타시네요. 선수였으니까. 자,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에 성공한 멋진 두 배우. 앞으로 어떤 사랑 이야기를 펼쳐나갈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플라우스가 방송이 계속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더욱더 재밌고 즐거운 이야기들이 참 많을 거예요. 기대해주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많이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린 화제의 드라마 풀하우스.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보여준 배우들이 모두 모여 있습니다. 찾아가 봤습니다. 행복해요? 그럼요, 행복하죠. 마지막 씬이 노래방 씬이었어요. 되게 행복한 씬이었는데도 행복한 장면 찍어서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냥 울진 않고요. 그냥 이성이는 정도. 아, 무슨 노래 불렀어요? 마지막 노래방 씬. 네, 신나는 노래 불렀어요. 통통 튀는 매력의 송혜교 씨. 자, 깜찍 댄스로 분위기를 띄워놓고요. 노래 선곡 확실하죠? 가수 귀가, 가수가 더 쑥스러워하는 것 같죠? 팡파레가 울리면서 풀하우스의 모든 촬영이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우와 스태프들 마지막을 아쉬워하는 모습인데요.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겠죠? 뭐라고 말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네. 아유. 눈물 글썽이는 송혜교 씨의 모습. 보실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 아니에요? 내가 아니. 아, 이제 같이 못 본다 생각하니까 너무 슬프네요. 카메라 좀 남다른 것 같고. 네, 하여튼 너무 감사드려요. 많이 좋은 분들 많이 만나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성수 씨입니다. 지금 현재 얼마나 드셨습니까? 한 몇 병, 얼마 안 먹어서 한 4병 정도? 어, 네. 얼굴은 한 6병 먹은 얼굴이에요. 그쵸. 한준 씨는 드라마상에서 왠지 화장실도 안 갈 것 같은데. 뭐 그래요? 아, 그렇군요. 남들하는 거 다 해요. 가지마. 남들하는 거 다 합니다. 뭐? 당신 지금 이렇게 가버리면 답 없어! 너 지금 가면 너 밥은 어떻게 먹어? 일부러 NG를 냈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네. 제가 오히려 제가 좀 많이 웃어서 NG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네. 어, 이 자리를 빌어서 저의 그 상대방 모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웃음이 많았던 비의 NG 퍼레이드 함께 볼까요? 좋아서 웃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우선부터 NG입니다. 네. 너 도대체 얘가 왜 그러냐? NG도 귀엽죠? 나중에 아테니까 시키면 시킨 대로 해. 이렇게 알지? 꼭 해야 된다잉? 응? NG입니다. 아니! 아니 우리 어머 당신 왜 이래? 어? 아니 몇 시간부터 속이 몇 시간 그런 장면요. 할머니하고 같이 텃밭에서 밥 먹는 씬. 도시 전 엔딩 씬이 가장 좋아요. 엔딩 씬. 어쨌든 심하실 때가 있으시니까 안 그러실 수도. 송혜교 씨가 뽑은 명장면 무거운 할머니 업고 각인데요. 넘어지고. 아이고 아이고 부딪히고. 네. 할머니 역에 김지영 씨도 순환이 많았겠죠? 네. 이번엔 비가 뽑은 명장면입니다. 저는 여자친구 생기면 길거리에 이렇게 손잡고 다니고 그럴 거예요. 소원이. 네. 근데 아직 없으시죠? 네, 저 지금 이제 좀 노력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 뭐 그래도 안 생기네요. 그래도 좀 이끌어주실 여자분 있으면 연락 주세요. 아, 예, 전화번호. 네, 예. 네. 네. 촬영을 위해서 비가 등장했습니다. 홍대거리 일대가 마비될 정도로 정말이지 난리가 났습니다. 환호성을 지르다 결국에는 무아지경에 빠집니다. 여러분 안 간다. 수업 가야죠. 송혜교 씨를 본 팬들의 반응 한결 같았습니다. 인형 아니라니까. 진짜 인형이라니까. 아니 지금 인형 아니야. 둘이 싸우죠? 인형이에요 인형. 인형이에요 인형. 인형 같다며 언니.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혜교 씨가 인형 같다는 말을. 내가 그럼요. 그렇다 그래야지. 조류. 조류. 밥통. 뭐 왕싸가지. 나 정말 너 사랑해. 진짜 진심으로 널 사랑해 하나랑 그다음에 조류. 네, 조류. 아, 쑥스럽다. 잠깐만.
조류야, 씨. 조류야, 조류. 어, 너 다 알지? 어, 닭대가리. 나도 우리 여보야를 이만큼 사랑해요. 할 만큼, 땅만큼. 지격태격 귀여운 사랑을 그리며 행복이 가득한 풀하우스를 만들어갔던 비 그리고 송혜교 씨. 앞으로 멋진 연기자이십니다. 어,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비로소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풀하우스보다 더 멋진 연기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